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봄볕 햇볕이 따갑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자외선 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치솟으면서 건강 관리는 물론 화재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산책에 나선 사람들. 봄볕에 얼굴이 타지 않도록 큼직한 모자나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햇볕도 따갑고 눈도 알레르기 때문에 눈도 지그럽고 얼굴도 이래 또뭐좀 뜨겁고 이래서 선글라스하고 모자하고 꼭 뒤참하고 애 다녀요. 오늘 제주 지역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고, 최근 열흘 동안 8일이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였습니다. 초여름 날씨 속에 제주는 바다에서 반사되는 자외선도 많다 보니 전국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흐린 날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자외선이 구름에 반사되는 탓에 맑은 날보다 자외선 양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노화가 악화돼 안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피부에 깊숙이 침투해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A도 5월과 6월에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겨울철 동안에 자외선에 우리 피부가 익숙하지 않다가 갑자기 자외선이 강해지면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게 심해지는 거예요. 자외선 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치솟으면서 차량 안에 두었던 라이터가 과열돼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보통 그 외부 온도보다도 한 2, 300가량이 내부가 이제 온도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폭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도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보고 한낮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선글라스나 양산을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